우리 청소년 여러분들도 사실 청소년들 가장 만나보고 싶어 했던 스타 감독이거든요. 청소년들이 진짜 그랬다면 네. 미래가 밝은 것 같아요. 그 시대에 예. 가지고 있었던 꿈과 요즘 청소년들을 바라보면서 청소년들이 더 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약간 안타까운 요즘에 좀 풍경 중에 하나가 내가 어떤 영화를 만들고 싶어요? 어떤 걸 하고 싶어요라는 질문보다 영화 감독이 되고 싶어요라는 질문을 좀 더 많이 받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내가 왜 영화를 만들려고 하는가? 왜 영화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은가? 그 질문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이를테면 그런 거죠. 아, 난 정말 수많은 사람한테 감동을 주는 영화를 만들고 싶어. 그래서 영화 감독이 될 거야. 아니면 아, 내 여자친구한테 되게 재밌는 영화를 보여주고 싶어. 라는 것도 되게 중요한 선택의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단순히 아, 돈 많이 벌고 뭐 명예도 얻고 직업의 어떤 대상으로 네. 생각하고 영화 감독이 되겠다라고 오게 된다면 버텨내기가 되게 쉽지 않을 거예요. 네. 직업적인 이상의 뭔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저한테 연말이 되면 자주 오는 이메일 중에 하나가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영화 감독이 될 수 있나요? 이러고 물어봐요. 근데 그 질문도 좀 웃기잖아요. 그 대학 나오지 않은 영화 감독한테 대학이 나오지 않아도 영화 감독이 될 수 있나요? 하는 건 영화 감독으로 인정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듣고 보니까 좀 그런 그것도 맞는 말이네요. 근데 그런 친구들한테 좀 많이 했던 얘기가 나 같으면 이 이메일 내 이메일 주소를 추적해서 이거를 하는 노력을 하는 동안에 그러니까 자기 영화를 찍고 있겠다. 요새 뭐 이를테면 뭐 이렇게 디지털 카메라 같은 거 이렇게 되게 싸게 빌려서 뭐 찍을 수 있는 뭐 환경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부딪혀봐야지 고민하고 한다고 해서 뭐 누가 답을 주는 것도 아니고 저는 끊임없이 뭔가 계속 행동을 했었어요. 예. 결과적으로는 청소 여러분 꿈이 있다면 행동하셔야 됩니다. 지금도 꿈이 있다면 집 밖으로 나가십시오. 행동하십시오. 아 지금 너무 늦었습니다. 예.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지금 밤이 늦었으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꿈을 향해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생각하시고 행동으로 실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